안녕하세요. 금손햄찌입니다. 자, 오늘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해 줄 건데 스크린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린 크기는 여러분들 아이패드 기종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세로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오늘 그릴 그림은 제가 옆에다 사진을 띄워두고 그려볼 건데, 캔버스의 레퍼런스, 동작 캔버스 레퍼런스를 켜주시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려볼 겁니다. 색을 여기서 뽑아낼 수도 있지만, 사진에서 자동으로 한번 뽑아내 볼 거예요. 팔레트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을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면 이렇게 사진에서 뽑아온 색상으로 임의로 팔레트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번 뽑아내서 사용해 볼게요. 색상을 하나 골라서 색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라데이션. 어둠부터 밝음까지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 좀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고, 붓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왼쪽 상단에 선택 툴을 누르고, 아래 직사각형 옵션, 그리고 색상 채우기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요 정도. 색이 칠해졌죠? 요 경계선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조정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이렇게 흐리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그라데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해본 적 있나요? 저는, 맞아. 아, 회사도 꾸준히 다녔구나? 그래,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우개도 똑같은 모노라인으로. 지우개를 꾹 눌러주면 같은 브러쉬로 지우개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제가 4년이나 이걸 하고 있겠어요? 그쵸? 4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구멍을 내주면 조금 더 생각보다 쉽게 몬스테라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났다며 신메뉴 한번 우리 햄치님도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음료를 한잔딱 선물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오늘 또 되게 힘든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날에 구구가 근데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참복 받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겠나. 우리 햄님한테 정말 짱이다.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에 익은 아이디들도 있을 거예요. 대충 이쪽에 있다, 덩어리. 덩어리 대충 그려주고, 또 이렇게 지우개로. 사진이랑은 다르지만, 사진을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면, 똑같이 그렸다, 안 그렸다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보고 그린 후에는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이것도 꿀팁. 내가 뭘 보고 그렸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딱히 완전히 베낀 게 아니라면 참고했던 사진은 뭐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파리들 순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막 설명해 드렸었고,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가미를 선택해서 옮기고 싶은 것만 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툴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조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레이어, 우리 새로운 레이어 추가할 때 항상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넣고 싶다 하면은 그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이파리를 그려주겠어요. 대충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두껍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줄기. 선생님 질문이요. 레이어는 어떻게 지워요? 레이어 지우는 방법은요. 레이어 지우고 싶은 레이어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어는 삭제 안 하고 안에 있는 내용만, 안에 있는 그림만 지우고 싶어요 하면 레이어 썸네일을 한번더 누른 다음에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우기를 누르면 레이어는 살아있고 그 안에 내용물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파리가 너무 심심하니까 이파리에다가 약간 질감을 줄 거예요. 질감은 페인팅에 리코를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리코를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질감을 줘볼 건데, 여기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썸네일을 한번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모, 여기가 같이 엮여 있는 아기라고 하면 되나? 클리핑 마스크가. 클리핑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탁탁탁 해보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채색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터치 해주면 뭔가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터치가 들어가죠? 이렇게 미리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채색이 되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만약에 없애주면 이렇게 밖에 다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요거를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따당! 안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 선택된 레이어 모두. 이 터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냥 톡톡톡. 톡톡톡. 그냥 힘을 빼고 톡톡톡. 밝은색, 어두운색 섞어가면서 터치를 살짝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파리들도 새 레이어를 위해 추가해가지고 자식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자식 레이어 해준 다음에 얘네들도 터치해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개념은 너무 디지털 드로잉에서 편리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겹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더 어둡게 해주면 앞뒤가 더 표현이 잘 돼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네. 줄기도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사용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제 좀 손에 익기 때문에 사용해보세요라는 의미에서 좀 많이 사용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이파리가 좀 질감이 들어가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파리에 있는 요 줄기, 인맥인가요? 요 인맥을 그려 넣어 볼게요. 인맥은 합친 다음에 해볼까 해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거를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하면은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레이어를 이렇게 합쳐주면 레이어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으면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리 인맥을 그려볼 건데 인맥은 스케치에 나린더 연필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인맥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하면 또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지 않게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고 인맥만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알파 채널 잠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두 손가락으로 밀어서 알파 채널 잠금 이 상태에서 인맥을 그려볼게요. 네.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알파 채널 잠금 해놓고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레이어 합칠 때 항상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정말, 확실히, 합쳐도 되지? 하면서. 아, 그쵸, 그쵸. 너 이거 확실해?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지. 좋은 시간 아닌가요? 아, 아주 좋네요. 너 이거 지금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맞다. 그 레이어 합치고 이런 다음에 뒤로 가기가 되긴 하겠지. 하지만 이 갤러리로 한번 나가면 뒤로 가기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빛을 하나 추가해줬죠. 이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빛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야매입니다. 빛의 색상을 좀 밝은 노란빛으로 한번 선택해주고 어떻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저는 또 그냥 그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또 한번 직사각형 색상 채우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자 아니 창문 그림자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택 툴을 눌러서 균등 말고 균등으로 된 상태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로만 되기 때문에 왜곡을 눌러주고 요 파란색 점 있죠? 요 파란색 점을 이렇게 내려서 대각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죠? 여기 창문에 들어오는 빛 각도 조금 조절해 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창문 틈새 빛이 안 닿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줄 겁니다. 지우개를 쓱 지우개도 이렇게 똑바로 하면은 퀵 쉐이프가 돼요. 그래서 똑바로 선을 그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각도 맞춰서 지워줄 거예요. 아, 그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이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강사님처럼 그 브러쉬가 크지 않아서 이게 한 번에 안 지워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우개 크기가 만약에 여기 브러쉬를 최대로 했어도 뭐 작다 이렇게 크기가 저는 최대로 했는데도 크기가 작아요 이러면은 브러쉬 속성을 좀 보면 되는데 쪽 그 브러쉬 내가 좀 크기를 키우고 싶은 브러쉬를 들어가서 브러쉬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속성 탭에 브러쉬 특성 그래서 최대 크기랑 최소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최대 크기 퍼센트를 조금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브러쉬의 크기가 변경이 돼요. 이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브러쉬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창문을 그려준 다음에 그 보시면 주변이 조금 부들부들 하잖아요.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을 또 써볼 거예요. 조정에 가우시안 흐림효과 가서 이렇게 하면은 주변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한 흐림효과 한 10%? 10% 정도 줘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빛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재밌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조정에 빛 산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빛 산란 효과를 이렇게 주면 와 갑자기 쨍해지죠. 이렇게 빛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이제 크기나 이렇게 아마 선택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크기를 조금 늘리거나 번 조금 더 태워서 이렇게 느낌을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의 속성을 바꿔볼게요. 레이어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줍니다. 너무 세다 싶으면 불투명도 살짝 조절해주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빛을 표현해 봤어요. 요 끝부분이 살짝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움직임 흐림 효과로 들어가서, 네. 움직임 흐림 효과는 내가 이렇게 세로로 땡기면 세로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샤샤샥 하는 움직임 효과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옆으로 샤샤샥 하는 느낌으로 이 각도로 해서 살짝 번지게 부드럽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경계선 이쪽으로 풀어지면서 사진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디지털 드로잉은 너무 깔끔한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노이즈가 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상을 좀 뽑아가지고요. 맨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색을 부어줄 건데요. 색은 이렇게 드롭할 수도 있는데, 여기 썸네일을 눌러서 레이어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어를, 색상을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걸 또 언제 쓰느냐. 이렇게 알파 채널 잠금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레이어 채우기를 해주면 짜잔! 이렇게 간단하게 잎사귀에만 색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색상을 여러 개 바꿔보고 싶을 때 이렇게 레이어 채우기를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맨 위에다가 요 진한 색상을 해주고 노이즈를 한번 줘볼게요. 자, 조정에 노이즈 효과가 있습니다. 노이즈 효과에 들어가서 노이즈를 한10% 줘볼 건데요. 보면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런 지지직 효과가 이제 노이즈 효과입니다. 지지직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레이어의 속성을 제가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볼 겁니다. 이것도 이제 너무 진하다 싶으면 불투명도 조절하고요. 이게 또 소프트 라이트로 얹혀주면 좋은 점이 이 레이어의 아랫부분에 모두 이 색감의 영향이 들어서 약간 한 톤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톤으로 보시면 안 했을 때, 했을 때, 좀 다르죠? 안 했을 때, 했을 때 이렇게 한 톤으로 색감 조정을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레퍼런스는 이제 이렇게 다시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이렇게 이제 왕초보 드로잉 강좌가 끝났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는 강좌를 진행했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김에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